멀리 동태평양 페루에 진출한 한국의 수산기업이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기업이 투자한 현지 회사가 사고를 낸 뒤에 보상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페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두에 묶인 100톤 넘는 대형 바지선 두 척. 한국석유공사 페루법인의 바지선인데 교민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까지 떠내려와 부두를 때렸습니다. 높은 파도에 거센 충격으로 150m 부두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하부 기둥도 부러졌습니다. Esta a partir de esta zona para allá es la que más ha golpeado toda la noche. Pero en realidad en sí desde que se han soltado han golpeado todo el muelle. 페루 정부는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공사법인에 벌금을 물렸습니다. 법인 측은 불복해 재조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아직입니다. 결국 공장 측은 소송에 나섰지만 사고를 낸 현지 법인은 묵묵부담입니다. 전적으로 손해보험 보험사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벌써 3년 반이 됐습니다. 이 기업은 공장 건립도 가동도 못한 채 2차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장 시설엔 먼지만 쌓이고 자재도 녹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끌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만 해도 3년 5개월인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1심도 안 끝났고. 집까지 경매에 붙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10년 동안 전 재산을 쏟아부은 공장 가동은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페루 탈랄라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